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램. 네, LG 노트북인데요. 네, 굉장히 가볍고. 네, 좀 귀엽게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고장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에서 덮개를 열고 왼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켜게 되면, 네,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액정.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디스플레이 유리가 깨졌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사용을 못 하겠죠. 네, 편리성만큼, 네, 튼튼한 경우는 보장을 못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얇고 가볍고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 취급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이러한 경우는 이제 앞에 액정이라 그래서 이것만 교체해주게 되면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좀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액정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원, 네, 오프하고요. 네, 그리고 전면을 전부 다 풀러서 쉽게 분리를 해서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작업은요, 밑면에다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어져 있는 스펀지 같은 이런 거좀 깔아놓고요. 왜냐하면 이게 크램 그 자체가 굉장히 얇고 연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면에다 스펀지와 같은 또는 천 같은 거 얇게 깔아놓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노상 말씀드리는 틈새 공격 하듯이 이런 나이프 같은, 네, 가늘은 걸로, 네, 이렇게 살짝 틈새에 끼고 살살살살 밀어주면, 이 자체가, 네, 그틈 사이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리고 당기면 이게 쭉 나오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살짝 떠들리면, 네, 베젤이라 해서 보호캡, 띠로 되어져 있는, 네, 보호캡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베젤이라 많이 부르는데, 네, 이거를 분리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액정이 보입니다. 네, 그때 나사가 있는지, 네, 살펴보시고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굴절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예, 하얀 띠와 같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모서리 부분이 있죠. 이렇게, 네, 그 자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거기서는, 네, 살짝 위로 들어오는 올리는 듯, 네, 위로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빼시게 되면, 네, 잘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잘못돼서, 네, 부러질 수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네, 부드럽게 잘 취급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전면 베젤을 뜯어낼 때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패널이 깨져서도 부담이 없지만, 네, 전선 패턴은 이쪽 액전 밑면에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가 이제 또 눈여겨보면서 분해하시는 게 필요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 베젤을 떼고 나면 이와 같이 들리는데요. 이쪽에 양면 테이프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양면 테이프, 네, 이렇게 살짝 들을 때 멀쩡 액정 같으면, 네,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행히, 어떻게 보면 작업하는 데는 좀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네, 깨진 거라서 다루기가 좀 부담이 적은데요. 네, 새거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액정이 안 깨진 상태, 네, 그런 상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흐느적흐느적 하거든요. 이게 흐느적흐느적 금이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주의하면서 염려하시면서 작업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고객님께서는 좀 안타깝게, 네, 파손이 좀 되었지만, 네, 파손된 이 액정은 다시 재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다려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은 이쪽 한 선인데요. 네, 스카치 테이프처럼 되어 있는 이쪽 안전하게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걸 살짝 위로 제끼고요. 테이프로 위로 제끼고요. 이거를 잡고 반대쪽으로 살짝 당기면 얘같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정은 이제 폐기하셔야 되고요. 이 빈자리에다가 새로운 액정을 하나 꽂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액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불량난 액정이고요. 네, 새로운 액정을 장착하실 때는 언제든지 수평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꽂고
장착을 하실 때는 이홈 있는데요, 이홈 사이로 처음부터 잘 밀어 넣어 주셔야지만이 뗐다 붙였다 할 때 불안 심리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 제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 주의사항 그게 뭐 한 1부터 9까지는 뭐 그런 정도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할 때는 먼저 전선을 꽂습니다. 케이블은 단자 하나고요. 네, 꽂을 때는 모니터 상단에 보시면 모서리 쪽에 이와 같이 홀이 있는데요. 네, 그 돌출부에다가 홀 두 개 중에 하나를 꽂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쪽에 있는 빨간 거 있죠? 네, 이게 액정의 포장지입니다. 네, 짐이라도 좀 덜 묻겠죠? 그래서 이 포장지 이 무결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살짝 벗겨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새거를 장착하고 포장지까지 뜯으라고 이제는 베젤을 잘 안착할 때입니다. 베젤이라고 하는 케이스 이쪽 보호띠 같은 경우를 잘 꽂아놓고요. 그리고 이어서 딸깍딸깍딸깍 눌러주시면 부드럽게 살살살 눌러주시면 밑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밑에 좀 잡고 그리고 앞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밀리지 않고 안착이 잘 될 겁니다. 네, 이제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액정 깨진 거 이거는 잘 폐기물 처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새 거는 또 안전관리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켜서 화면이 잘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네, 부팅되고 있고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액정 파손된 거 교체하는 요령,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